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가 행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세 가지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위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참된 위대함이라는 것이 삶의 원칙의 위대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위대한 삶의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나는 남에게 빚지지 않겠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런 원칙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세워야 될 최고의 원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위대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당시에 계급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거리낌 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는지 나를 섬기는지 사람들을 섬기는지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우스운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위대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자유를 누리고 굴복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워주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회 앞에 선 바울인데요. 그가 엎드리거나 비굴하게 굴복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공회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대한 원칙이 되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주로 나를 섬깁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도 나를 섬기려고 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섬기거나 내 욕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된 위대함입니다. 두 번째 위대함은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치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였는데요. 의로운 분노의 위대함입니다. 이 말은 사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죄를 정하고서 사람을 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정하지도 않고 입을 치라 이렇게 한 것은 자기의 화를 갖다가 쏟아놓는 그런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항의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한 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공의를 무시한 데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에 대하여서 그것이 무시되는 것을 볼 때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가 대제사장이면서도 말하는 것이 신경에 거슬리고 하니까 그냥 화를 내어서 저놈을 쳐라 그런 형태의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개인의 분노를 드러냈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다음에 태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가 그것을 철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화라는 것은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그 노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절대되지 못한 가운데서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친 그런 열정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우리가 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분노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대항하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항하는 반대, 적절한 반대 이런 것이 의분이다 또는 분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분의 위대함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분위기 때문에 또 압력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잘못된 것을 그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속앓이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잘못들이 오랫동안 실행이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의로운 분노의 위대함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그 위험을 차리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위대함은 사과의 위대함입니다.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지적하여 주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과의 위대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위대함.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대체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부인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알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을 할 경우에 나는 그게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입을 닦는 경우들이 생기시는데 그렇게 될 때에 우선은 체면을 세우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잃고 존중을 잃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면 아,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 정직함이 인정이 되어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변명으로 자꾸 일관하게 되면 신뢰가 상실이 되어집니다. 저렇게 말할지라도 또 무슨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자꾸만 다른 쪽으로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과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창피하게 되고 체면을 잃게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대제사장들과의 그 자리에서 공회에 선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러한 위대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수로 또 그들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이 떳떳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얘기한 것들 가운데서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대제사장의 그 삶은 회칠한 담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였는데요.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당시에 무덤을 만들 때에 바위를 깎아서 그 밑에 무덤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거기에 관을 놓아 석관을 놓아두는 그런 형태고 그 위에는 또 방들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거기에서 뭐 모여서 음식도 먹고 축하하는 이런 그 형태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또는 회칠한 벽, 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밑에는 뼈가 썩어가고 있지만 위에는 밖에서는 깨끗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 안과 밖이 다른 그런 모습, 거룩한 의상을 입고 앉아있지만 그 마음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은 안과 겉이 같은 사람이었다.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을 비추어 볼 때에 정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안과 밖이 같은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안은 썩고 있고 밖은 회칠한 하얀 그런 회칠을 한 아름다운 모습일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든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 아니면 이 대제사장처럼 회칠한 담일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고 그의 삶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고 또 그는 잘못을 인정하는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삶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만들고 또 위대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위대한 삶의 원칙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의분과 또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